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 시간이죠. 정비업소에 방문을 하면 늘 듣는 말이 아유 고객님 엔진 오일 관리 좀 잘 하셔야겠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관심 가져도 좋을 아이템입니다. 엔진 오일. 네, 이 엔진 오일은 그 자동차의 생명줄과도 같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동차 엔진 오일 소모와 보증 수리 관련해서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동원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 오늘 그 올해 첫 이렇게 인터뷰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장님. 예.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네.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저 뭐 눈에 잘 뭐 이렇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정작 운전자들은 엔진 오일이 중요한 이유를 이걸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네. 엔진 오일이 자동차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네, 뭐 자동차에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이제 오일들이 있지만요. 예. 운전자들은 엔진 오일마저도 이제 그 관심이 없는 분들이 혹시 많다냐는 걸 관심이 없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엔진 오일 관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관심 있는 사람이? 뭐 글쎄 대부분 보면 이제 관심들이 없고요. 예.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연료에는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 주기적으로 넣는 거. 그렇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자동차를 이제 사람과 비유한다면 이제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은 사람이 혈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 그래요. 예. 뭐 혈액이 뇌에서 터지면 우리가 흔히 뇌출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뭐 막히면 뇌경색 이렇듯이 이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중병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가요. 엔진 오일 각 작동 부분에 수십 곳을 다니면서 예. 윤활 작용을 해서 이제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윤활유가 이제 엔진 오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네. 자동차를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엔진이 왠지 이렇게 좀 시끄럽고 또 자동차가 무겁게 나가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엔진 오일하고 좀 영향이 있나요, 혹시? 뭐 엔진 오일 관련해 가지고 무겁다, 뭐 시끄럽다 이 정도 어떤 느낌을 한다면요. 네. 뭐 정비기사였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기사 문제네요, 그러면. 예. 아닌가요? 예. 실제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되면 예. 우리가 운전자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엔진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이렇게 좀 되면은 예. 아니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져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윤활 작용이 정상적인데 유막이 파괴되다 보니까요. 예. 좀 시끄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엔진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좀 들거든요. 예. 이럴 때는 내 차의 엔진 오일 교환 주기가 임박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엔진 오일 부족할 때는 엔진에서 실제로 이상은 자가자가자가자가 그런 소리가 발생하거든요. 아, 자가자가자. 예, 예. 맞아요. 소리 좀 나죠. 예. 예, 예. 뭐 실제 엔진을 교환하고 이제 주행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라지고 엔진이 좀 부드럽고 조용하다는 느낌으로 이제 들리는데요. 예. 분명한 엔진을 교환하면 이러한 소리는 전혀 없어지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고동원 명장께서 엔진 오일이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엔진 오일이 줄어든다고. 네. 이거 저 엔진 오일이 왜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밖으로 뭐 흐릅니까? 뭐 엔진 오일이 이제 소모되는 원인 자체는 이제 노후돼가지고 외부로 누유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겠죠. 예.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제 그 기계적인 마모에 의해서 엔진으로 얘기하면 실린더 내부거든요. 예. 내부에서 이제 어떤 그 마찰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실린더 이제 블록 간격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오일이 많이 명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또 제작사에서도 이제 어떤 그
엔진의 문제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제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잠깐만요, 명장님. 아니, 네. 저 마지막에 그 뭡니까? 제작사의 엔진 결함도 배제를 못한다고요? 이게 네. 제작사에서 왜 엔진 결함을 낸 거를 왜 팝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 제작사에서도 결함이 없진 않죠.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1.6 감마 엔진이 탑재된 차량들은 일부 지금 엔진 오일이 이거 소모돼 가지고요. 엔진 보증 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엔진 오일이 소모가 돼서요? 예예. 예. 어떤 기계적인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이거는. 예예예. 그래서 혹시 이제 고객분들이 내 차 엔진 오일이 어떤 거 소모된다는 것으로 알게 된다면, 네. 뭐 인근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협력자 가셔가지고요, 이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엔진 오일 점검을 받으셔가지고 내 차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데 이걸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 차량에 한해서는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엔진을 교환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봉인을 합니다, 이제. 뭐, 엔진오일 코크라든지, 연료 필터라든지, 아니면 또 오일 레벨 게이지, 예, 예. 전반적으로 이제 손을 못 대게 봉인을 해가지고요. 일정 거리를 주행하게 한 후에 다시 오라고 그러죠. 아, 그렇게 좀 확인해야 되니까. 예, 예. 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기준치보다 많이 이제 소모될 때는, 예. 이제 쇼트 엔진으로 이제 그 보증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쇼트 엔진은 뭐예요? 엔진을 보면 이제 어셈블리 전체를 교환해주지 않고요. 아, 그러니까 조금만. 네, 이제 주로 엔진 오일이 소모되는 예. 엔진 블록 쪽. 아, 그렇죠. 부분.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환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명장님께서 감마 엔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마 엔진. 예. 감마 엔진은 어떤 차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저. 뭐 보증 수리 기간은 또 언제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감마 엔진. 자, 우리나라에 이제 1.6 감마 엔진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차종이 주로 있는데요. 예. 현대 차종은 아반떼 MD. 그다음에 아이서티 또는 엑센트 차량이 있고요. 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포르테, K3, 예. 솔, 솔, 프라이드. 예예. 등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차량 안에서는 엔진 보증 수리를 해주는데요. 일반 보증 수리하고 다릅니다. 일반 보증 수리는 예. 3년에 6만 킬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차량 안에서는 엔진 보증 수리는 10년에 16만 킬로 이내입니다. 아니 거의 뭐 저 좀 과장하자면은 폐차하기 전까지 보증 수리 해준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렇죠. 엔진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이제 보증을 해주는 부분으로서요. 네. 뭐 10년에 16만 킬로 이걸 해주는데 이게 한 가지라도 현재 여기서 네. 실제 오바되면 안 되겠죠. 제가요. 아니 저 이 사실을 지금 아는 고객만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 보증 수리를 내 차량이 이걸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책임은 그냥 내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고객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면 리콜 제도가 있고 또 이제 보증 수리 제도가 있지만 네. 리콜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해당 차종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거 통지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준다든지 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이 자체는요.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알려줍니까? 예예. 예. 아 그럼 근데 하지만 보증 수리는 예. 전체적으로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전체적으로 왜 안 알려줘요? 보증 수리는 이제 보증 내가 발견했을 때 아, 이 부분은 현대나 기아에서 이제 제작사에서 문제가 됐을 때. 처리해 주는 게 이제 보증 수리이기 때문에요. 아, 문제가 됐을 때. 예, 예. 아, 문제가 안 되면은 뭐 그냥 그렇게 타고 다녀도 되는 거고. 넘어가는 거지요. 아,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예. 아, 그냥 이제 시원시원하게 그냥 그 차종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생산돼서 판매된 차량들 다 수거해서 좀 이렇게 보증 수리 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게 더 나중에 말도 없고 탈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리콜 제도가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돼야 되거든요. 이게 리콜로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되는데. 리콜 좀 시원시원하게 해줘야지. 그게 더 회사에 대한 그 판매 회사에 대한 그 신임이 가는 건데 신용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작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수리가 아니고 보증 수리를 넘긴다는 것은 차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정을 하는 거를. 그런데 이걸 이제 모를 때는 이제 모르고 지나버렸어요. 고객들은요.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보증 수리를 받았는데 나는 모르고 이제 이거 지나버리면 고스란히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명장님께서? 그렇죠. 아, 명장님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까? 이런 아니죠. 제가 책임을 지면 안 되죠. 명장님이 아니에요? 네. 고객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 예, 알겠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거에 대한 문제는 명장님이 책임지시는 줄 알고. 예. 근데 실제로 이러한 보증 수리를 놓쳐가지고 예. 고객이 실제로 이제 어떤 거 짊어지는 부분들이 예.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이 리콜 제도하고 보증 수리 관련해서는 명장님하고 좀 자주 좀 간헐적으로라도 아, 네. 좀 저희가 좀 방송에서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국민들을 위해서.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네. 저 아까 그 차종들, 명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종들, 여러 차종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한 번씩 좀 센터에 가서 좀 상담을 받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저, 명장님 잘 들었고요. 예,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 했습니다.